네, 6대 3이네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네, 경기네요. 중간에, 네. 중간에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랭크 게임에서 진짜 전형적인 탑을 맞출 수 있는 조합 중에 하나죠. 연막 사이로 픽스의 성광 커브볼로 진입할 수 있는 조합인데. 자, 위닝 일단은 진입했고 30초 남았습니다. 걸렸죠, 일단 위치. 예, 위쪽입니다. 그리고 이거 딕각까지 잡힌 거 확인 안 됐나요? 창문 쪽이 좀 넘어온 상황이고. 예, 일단 봤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다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리테이크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스킬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리테이크는 네오? 힘들거든요. 네. 자, 만났어요. 네, 네. 이 위닝을 잡아냈습니다. 네오. 근데 저지로 저 거리 잡다니. 오! 야, 시스가 두 명째. 관통패 당할 뻔했어요. 오! 트리플 킬 기록하면서 6대 4로 쫓아갑니다. 총기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만큼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소발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아, 이거 누가 봐도 뻔히 뻔하거든요. 들어오는 게 이거 네. 너무. 버킹 것까지 확인했어요. 좀 어그로가 끌리겠는데요. 지진 강타까지 있어서 이거 한번 사이트 막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장난 끝이야. 일단은 위닝 선수가 잡혀 있는 상태고. 오지 마, 오지 마. 밀어내고요. 이러면은. 와우. 시간 한번 벌었어요 일단은. 자, 시원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런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양각 위치 변환하면서 바깥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 뚫타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돌리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백업이 왔을 거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오랜 시간 B 사이트에서 머물렀는데 또 B를 도전한다? 오잉으로 이거 샷으로 그냥? 그냥 텔레포트? 네 위치는 파악됐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위치 파악이 됐죠. 자, 이러면 그냥 분해 분노 지켰어요. 자, 스킬드. 근데 찾았어요. 하나 잡았습니다. 아니, 와, 아니 이 선수들. 자, 계속 트레드 킬은 일어나고 있는데 CS가 이번에도 두 명 잡아내면서 6대 5까지 따라. 오래 쓸. 아, 그쵸. 예. 계속 스킬이 돌아요. 이게 지금 스킬 쿨타임마다 스킬을 쓰고 나서.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여기서. 어? 이거 혹시 나갈 이유가 있었나요? 네, 위닝이 뚫어냈습니다. 램프 쪽 하나 더. 너무 자, 세 명까지는 안 됐어요. 사실 이거 2.5면은 잡힌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리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램프 수비할 때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상대 총기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수비 측에서는 무리가 있었고. 아, 네. 시스가 또 잘하네요. 우도 이것도 정리 되게 네, 기다리고 있었죠. 6대 6까지 따라붙네요,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6대 A 사이트 좀 깊숙이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욕탕에서 네. 좀 나가려고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그냥 오이? 나왔어요. 오이? 꽤 그냥 이렇게 들어간 느낌인데요. 선키스트 아웃. 그리고 뭐죠? 뒤에 뭐죠? 야, 일단은 램프 쪽에 다세기는 있습니다. 트리플털. 네, 3대 2. 이대로 인원수는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쇼키라서 이거. 노잉 선수 체력 단 1! 단 1! 클래식. 이러면 나가기에는 꽤 부담스럽죠. 손끝에 근데 이게 체력도 꽤 많지는 않습니다. 설치는 욕탁소리인데 다 램프에 있어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와, 노잉 이 상황에서 1킬 가져갔고요. 1대 1! 자, 이러면 시간만 끌어야죠. 눈치 싸움! 반해체하고 나가야죠. 네, 손끝의 체력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 손끝! 야! 카메라가 꺼졌어. 자, 진입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느렸는데. 네. 너무 느렸어요. 바로 썼어야 했는데. 그리고 마포스바이였던 걸로 보이는데. 자, X5도 일단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네. 한 명 자르고 시작합니다. 자, 절대 잘리면 안 되는. 이건 진짜 예측샷이. 시야 차단. 시야 차단. 잘 던진대 커볼. 잘라내고. 두 명 잘려 있는 상태죠. 총기 먹고 그냥 A로 돌려도 되거든요. 이거 네. 굳이 B를 다시 갈 필요는 없어요. 사이퍼 세팅이 B라는 거면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 필요 있습니다. X5. 근데 하지만 그냥 갑니다. 가겠단 마인. 잘 들어왔어요. 네, 자, 들어와서 손끝 마무리. CS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환은 됐고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수비팀.
자, 이렇게 제트가 먼저 스파이크가 앞에 엔트리를 열어준다면 사실상 게임은 되게 쉽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포스바이를 했는데 네. 빠져야 돼요. 아예 새롭게 리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카메라를 살려놓는다는 전제 조건에. 네. 자, 리테이크. 오?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요? 자, 그냥 들어갔어요. 자, 일단 막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거 안 해요? 자, 이 나머지 인원들이 빠져야 돼요. 아! 자, 교환되고 있고. 이게 못 빠지면은 B사이트에서 백업으로 오는 게 늦기 때문에 어쨌든 리테이크도 똑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왔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 차이가 계속 납니다. 들어가기도 꽤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트리플 앞쪽 서리라서 램프까지 완전하게 밀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엔 욕탕에게 잡히거든요, 목욕탕에게. 네, 자 그래도 선키스트가 하나 끊어내면서 3대3으로 맞춰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오가 대기 중이었죠. 손끝도 마무리. 와우, 네오 세 명째. 그리고 어? 어? 제트는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요 원래. 예, 저게 맞습니다. 제트는 스킬 지우고 연계? 어? 미션이 네. 와 캡틴 모. 뭐 뭔가 키는 안 맞는지만 어그로는 다 끌었어요 어쨌든. 네, 시선을 끌어줬죠. 그리고 스파이크 어? 설치까지 갑니다. 선캐스트 아, 도착. 아 제트가 스파이크 들고 있었군요. 네네. 두 명 정리 일단 B 사이트 뚫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사실 리테이크는 힘들죠. 네. 네. 나오면 야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오잉 들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이제 막 꺼지거든요 이제. 네. 어 그냥 막 쏘는데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두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홍기 하나로 떨어뜨리던 마인드 가야죠. 지금 가야 돼요 이제. 23? 네 놓쳤어요. 첫 막차 떠났어요. 네 다들 빠지고 있죠. 포탈 같이 들어가자.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그리고 그냥 바로 A로 빼네요. 자 빠르게 돌립니다. 하지만 캡틴 모는 잘린 상태. 근데 이번에 크레센트가 굳건히 50대 50 싸움을 걸었던 게 빛을 발할 때가 왔어요. 이거 막히면 진짜 화나거든요. 처음으로 이번에 성공했어요. 보인들이 수비하는 게. 그쵸. 근데 자, 또 돌려요. 손끝. 또 돌려요. 야 이걸? 말씀드렸죠. 둥글게 둥글게라고. 돌고 돌고 또 돌려요. 근데 이번에는 창문이기 때문에 B사이트가 확정입니다. 하지만 Z가 없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한 건 X5 팀이고요. 네. 자 들어와서 난전입니다. CS가 다 쓸어 담았어요. 두 명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이번에도 B사이트 쪽입니다. 성공 들어온 확인했죠? 네. 자 근데 B사이트에 오는 걸 계속 정보를 확인했는데 이번에 또 손끝이 잡아냈고 오잉이 오잉? 트레이드 만들어냈습니다. 오! 자 이거 나오면! 스파이크 다운! 자 이러면 게임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네. 자, 네 위치는 확인됐다. 위치 확인 끝났죠? 신경절도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요? 팀모! 야 아니. 진짜 이 선수 뒤가 없어요. 그냥 가요. 일단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 선수? 네. 와! 잡아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드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야 차단. 자 이거죠. 스모그샷 일단은 설치하게끔만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아군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데? 살짝 거기가 아니에요. 살짝 어긋났습니다. 자 또 엇박으로 또 들어가는 플레이 보여줄 거거든요. 네. 충격 화살로 일단 견제 위치 바꿔줘야 되고 연막 있을 때 바꿔줘야 나오면 하는... 캡틴 모! 이거는 약간 잘렸습니다. 하지만 시스가 어? 어? 항상 이럴 때 시스가 다 정리. 시스가 다 정리. 시스 이미 B사이트, A사이트, 크레센트 오프닝 자 CS가 돌아왔어요. 아니 항상 이런 뭐야, 이거를? 어떤 플레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거기 안 돼요. 두 명째. 와우 너무 두꺼웠어요. 양각 잡고 끝냈습니다. 자 이러면 3명 남아있는 X5 오잉도 잘렸네요. 두 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2대 5면은 그냥 총기를 살리는 게 그쵸 맞죠. 네. 자 이러면 X5 팀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세이브를 하는 게 맞고요. 굳이 상대방을 뺄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그냥 어? 이대로. 야 이거 왜 M이 약간 위험했어요. 네 뒷각 빠지고 있는 네오고 이거는.
4대2 상황에서 35초 맞나요? 남아 있습니다. 사이퍼는 왜 항상 생각이 겹칠까요? 사이퍼는 이러면 이제 자 어? 시도하겠다 이거? 이런 가야죠? 이런 네. 가야죠? 자, B로 갑니다. 이어서 시도를 하겠다는 마인드. 네, 그래서 크레센트도 일단은 B쪽으로 뛰고 있는데 감옥 한 명만 가요. 한 명만. 감옥을 빨리 그렇죠? 지진강타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다 마인드거든요. 네. 설치를 하는데 근데 브릿지가 설치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설치할 때 펴야죠 이제. 네, 감옥. 이제 옵니다. 어? 무슨 카메라죠? 스파이크 설치. 확인. 창문 확인하겠다. 베이스라인 쪽으로 세 명 대기죠. 이거 어떻게? 트리플 킬. 자 들어가면 다 잡을 수 있다. 와. 2대1. 아픕니다. 57 남았어요. 심하게 아픈데요? 제대로 고쳤는데 이거? 자 이렇게 충격 커서의 두 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A 사이트인 거를. 네. 하지만 여전히 B 사이트 쪽에 수비 있는 두 명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캡틴 모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도 셀프 커브볼. 자 여기는 근데 모릅니다. 이거 이렇게 앞쪽이 나와서 예상 못할 거거든요. 네 사냥꾼의 분도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이 5초인데요. 이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네, 이거 잡아냈고요. 네 하지만 설치는 안 됐습니다. 설치가 안 됐어. 네. 그래서 10대 10 쓰겠다는 마인드. 연막 또 가요. 또 가요. 갑니다. 아 그런데 연막 체력 무한 연막. 이거는 걸릴 수밖에 예상이 되거든요. 위치가. 네. 네. 연막을 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그리고 오고 있는 인원 차례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진으로 일단 가면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네. 자, 이 팀은 스키드. 같이 들어가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롱으로 빠지면 안 되죠 지금? 네. 어? 2대2. 하지만 아니 이거 소바. 네. 화살각 보려고 빠진 것 같은데요. 사냥꾼의 분노랑. 아 이걸? 아 찍혔어요. 아 예. 근데 방칸했으면 가능성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렇죠. 자 다시 했잖아 이거. 이걸? 아! 이거는 위닝 실수? 한 발 남았었는데. 지금. 지금 해제. 그렇지. 다른 선수들이 막 뛰쳐 나옵니다. 막. 와. 어떻게 보면 이게 팀 색깔이죠. 네. 그렇죠. 좀 휘저어주고. 그렇죠. 자 여기 목욕탕 쪽 하나 더 있어요. 위닝이 스드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캡틴 모드 여기서 당했습니다. 네, 사각지대 시야각을 이용해서 이건 베이팅을 제대로 해주고 영리하게 풀어냈습니다. 크레센트가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서 사실상 매치 포인트 앞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라운드는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크레센트 게이밍. 오잉. 어우 예 살짝 머리 보였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총기를 세이브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앞선 상황처럼 뭐 한두 명 끊어내고 과감하게 시도를 할 것인지. 만났는데? 만났거든요? 타이밍이 칼질하면서 가다가 타이밍이 우리 재밌네요 이 두 팀은. 칼질하면서 가다가 아니 네. 30초 남았습니다. 예측을 못했나봐요. 상황도 안 맞았죠 이거. 그쵸 대기 중. 그렇지만 오잉이 뚫어냈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3대2 남은 시간 20초. 설치 돼야죠 이거? 전부 다 탑과 속발에 미치 걸렸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성광이 3명이 걸렸거든요. 네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CS까지 끊어냈습니다. 원래는 후카라인에서 B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나 선택을 했었는데 네. A를 바로 가거든요. 자 궁 쓰고 들어갑니다. 캡틴보! 캡틴보! 네 이 템포죠. 너무 빨리 들어가면 우리 팀도 쏴버려요. 네 한 박자 빠른 템포. 그리고 와! 야 3대 Z 위닝까지 총 바꾸고. 자 1번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일단 1A를 깔아주는 것 같고. 자 커버볼 쓰고 다 썼어요. 이러면은 피스가 할 수 있게 없어요. 자 근데 벽이라도 치고 어떻게 해봐야죠. 네 손끝 혼자 남아있는 상태. 그냥 알아요 이러면은. 네 한번 나오죠? 한번 쓰나요 여기다가? 자 네. 충격만 간만 봅니다. 일단 좀 더 신중히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스키드가 시야 잡았어요 시스. 네 자 수비 측이는 A 사이트에 두 명입니다. 이러면 자 이거 캡틴 모가 이번에도 자 과감하게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네, 그냥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휘 저어주고 와 재밌겠는데요 이거 제트 구경 확실해요. 자 사냥꾼의 분노는 지금 쓰는데 손끝도 당했네요. 하나라도 잡았어요. 예 오잉을 잡아냈으면 3대2. 하지만 체력이 없어요.
네 위치는 파악됐대. 어, 하필. 어, 바로 앞에. 와! 캡틴봉! 걸리기 전에 캡틴봉! 아, 마지막 막혔습니다. 자, 일단 막혔고요. 자, 근데 A 사이트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네. 또 캡틴 뭐예요? 캡틴 뭐 근데 네, 끊어. 스파이크 다운 일단 위치 파악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연장전이라서 총기가 좋은 게 있을 텐데 90도 쇼트를 들고 저기 대기하고 있거든요. Z 특징이에요. 네. 좁은 곳만 들어가면 쇼트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 보험이에요, 사실. 예. 안정적인 총기이기 때문에. 자, 돌려서 위닝이 좀 어그로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어그로를 끄는 거는 그냥 Z만 끌고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이미 A사이트 진입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캡틴모 대기 중. 쇼티 하나! 와우! 이러려고! 그리고 둘까지는 안 됐습니다. 손끝이 트레이드. 아, 그래도 하나라도. 네, 하나가 네. 어딥니까. 네. 자, 근데 뒤에서? 뒤에서? 소바! 네! 자, 스파이크 다운! 스파이크 다운이요. 봤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2대1. 시간은 13초. 돌렸어요, 일단. 또 돌려요, 또 돌려요. 근데 함정 때문에 한 번. 뛰다가 더 걸리죠? 아, 걸렸어요! 그리고 설치는 시간은 설치 돼요. 됐는데 근데 빠르게 옵니다. 네. 지금? 됐고! 자, 빠르게 옵니다. 오, 됐어요! 그래서 1대1! 아! 선키스트! 여기까지네요. 좀 아쉽네요. 아슬아슬하게 네. 설치까지는 가능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캡틴모 마인드는 그냥 죽어도 들어가겠다 마인드. 그냥 뚫고 가겠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그냥 뚫겠다. 자, 두려움이 없거든요. 피해 망상 다 맞았어요. 다 됐어. 자, 싹 다 밀어. 와우. 아니 다 A 다시 A 다시 A. 네, 싹 한데요? 예. 어, 근데 진짜 B예요? 자, 전원 아니에요. B. 진짜 B예요? A예요. 근데 또 A? 흔드는 거 두 명이고 나머지 A예요. 그렇죠. 자, 캡틴모 캡틴모. 아, 근데 아, 당했습니다. 캡틴모. 예상치 못한 미닝이. 이러면 일단 인원수는 맞춰져 있습니다. 들어가고 램프 쪽에 이 위치가 파악이 됐죠? 뭔가 손이 꼬여요 지금 계속. 스파이크 설치가 됐다는 게 크거든요. 네. 트레이드가 아 트레이드 되기 전에 그냥 내가 잡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면 자리 다시 재배치 끝났고요. 네. 이러면 X5가 큰 실수 없다면 와우. 자, 링 플러스도 아웃이 됐습니다. 손끝. 자, 이 두 명 남아 있는 상태. 둘이서 다 잡아야 돼요. 자, 지금 양각이기 때문에 이거 뚫어내려면 램프를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네. 자, 오잉 쪽 파악이 되나요? 아, 오잉! 야! 오잉! 어? 어, 그런데 이제 할 만하거든요, 최 상황이. 네, 선키스트가 두 명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헤븐으로 네. 갑니다. 네. 잘못 간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일부러 양각 잡은 거예요. 지하 확보 중. 위치 보고. 아,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